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보답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뭐 개인적 인연도 뭐 거의 없고, 사우연수한테 보고 야 저분이 저러고 사는 걸 보니까 나도 변호사에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판검사라고 변호사로 가기로 마음먹은 뭐 주요한 계획이 되기는 했는데, 그 후에는 뭐 민변이라고 서울대 변호사 모임에 저도 회원이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 인연 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는 뭐 남들이 평가하는 건데,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공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제 사표 같은 분이죠. 저는 그분이 꿈꾸었던 그야말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던졌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나 또 친소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큰 길로 가신 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결국 이 생을 끝내고 또 다른 노무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셨죠. 그런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저도 탈당을 했다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실이 전혀 아닌데, 탈당을 했다,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공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친노 아닌 게 왜 친노인 척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친하다는 의미, 친소관계, 그런 관계의 의미라면 나는 친노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꿈꾸었던 것들, 국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희망,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진노가 맞다. 그게 진노가 맞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누구도 완전체는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똑같이 할 거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잊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누구를 계승하지만 제2의 뭐를 그런 게 되고 싶진 않아요. 다 넘어야 돼, 진짜. 남북 관계 회복을 원했던 김대중 지도자의 그 뜻과 그 이룬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개혁과, 그냥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되, 그야말로 거기서 혹여 조금 우리가 만족스러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채워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운 역사란 저는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합의했던 일단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면 우리 사회가 나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와 또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죠. 그러지 않은 사회,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기여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애가 울잖아요. 제가 울린 건 아니네. 자, 시장님 말씀 도중에도 얘기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출신이었고 결국은 그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큰 꿈을 이룬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보관이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혁명적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인 결집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러나 기득권자들, 경제, 관료, 군, 법조 모든 영역에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체제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상대라고 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정도 해야 되지만 연합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치적 상대,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과 공존을 꾀했다는 게 문제의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제거되어야 될 악이었는데 그 본질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게 우리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의 이름 또는 정치 세력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사회학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작사를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권한의 행사는 권한을 얻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 아주 나쁜 기득권 구조들, 국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수술하듯이 베어내야 된다. 떼내버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건 어떤 권한을 가진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때도 물러나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국민들의 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